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적막한 거리 위에 등장한 한 그림자 아빠에게 쫓겨나 거리로 뛰어나온 아이 성준이입니다. 자신에게 댓글을 하는 성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빠는 성준이의 몸 이곳저곳을 때렸습니다. 성준이에게 가해진 행위, 아동학대는 옆집, 앞집,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상속적이고 16개월 아이가 본인 자체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다. 2019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1,389건. 전년 대비 약 13.7%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 역시 증가했죠. 학대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 4만 건을 관리하는 상담원 수는 전국에 960명뿐이었습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리가 필요한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인프라가 너무 적다 보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동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사실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2인 1조가 원칙이고요. 두 명이 가서 이제 한 사람이 조사를 주도를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옆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렇게 계획된 인원이 뭐 아동 신고 뭐 몇 개다 한 명 뭐 저희 그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명이 배정이 됐었어요. 기계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의 관계성을 가진 기관이 또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그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대상자가 안 할래요, 안 받을래요, 안 만날래요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방치가 되고 그게 또 다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기금이라든지 복권 기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이 운영에 있어서도 안정을 좀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 한 명 다르듯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려오는 아동학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학대 아동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삶. 다음이 아닌 지금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과 함께 댓글로 소개된 아동학대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